중국어로 말할 때좀덜 말해줬으면 하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팅부동입니다. 우리가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지요. 원래는 메이팅동이라고 말할 부분일 텐데, 100% 아무거나 다 팅부동, 팅부동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이팅동은 결과보호의 부정 형태이고, 팅부동은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인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걸좀 비교해 보면, 메이카오상 대학, 대학에 붙지 못한 겁니다. 한 번의 사건을 부정한 거지요. 카오부상 대학, 대학에 붙지 못한다.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수준 자체가 대학에 못 붙을 수준인 겁니다. 메이간상 후어처, 기차를 놓쳤어요.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하지요. 간부상 후어처, 기차 시간에 맞춰갈 수 없다.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팅동은 한번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팅부동은 수준 자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 얘기하는데 계속 팅부동, 팅부동 하면 굉장히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수준이 아주 낮은 줄알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들이 언제나 팅부동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다시 말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는 중국 사람들은 팅부동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줄 아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을 때는 메이팅동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什么呀? 메이팅동.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 이렇게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 같은 얘기를 한번더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네가 다큰 후에 돈 있는 남자를 고를 거냐, 아니면 너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고를 거냐, 그걸 물어본 거다. 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什么呀？没听懂。我说你长大以后，你会选一个有钱的男人，还是选择一个对你好的男人呢？선 보러 나갔는데 물리학자를 만난 것 같아요. 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别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真的。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아닌 거 유의하시고요. 물리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이에요. 내 생각에 나는 수업 한 시간도 알아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真的。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真的。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我上中学的时候，我就物理特差，真的，我觉得我从来一节课都没听懂过。你什么意思？我没听懂。무슨말을하는거예요？못알아들었어요。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내말은앞으로는나보러오지말라는뜻이다。你什么意思？我没听懂。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你什么意思？我没听懂。
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你什么意思？我没听懂。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你什么意思？我没听懂。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你什么意思？我没听懂。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你什么意思？我没听懂。我的意思就是，以后你别来看我了。영어학원에갔는데수준이너무높은반에들어간거예요怎么听不懂吗못알아듣겠어요听不懂못알아듣겠어요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못알아듣는건당신문제가아니고선생님문제입니다怎么听不懂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怎么听不懂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怎么听不懂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怎么听不懂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怎么听不懂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怎么听不懂听不懂不是你的问题是老师的问题딸이영어로누구랑싸우는걸문밖에서한참듣고있었던거예요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그문에엎드려서한참이나있었는데그외국말한마디라도알아듣기는했느냐听不懂못알아듣지不过我总能听出点儿气氛吧하지만분위기는들어서알아낼수있지않겠느냐최소한总은제가좋아하는말로인간적으로최소한이런정도의어감입니다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你趴那儿半天了那外国话听懂一句了听不懂我总能听出点气氛吧稍等一下좀기다려주십시오等什么等什么기다리긴뭘기다리냐等半天了한참이나기다렸는데你是耳朵不好使呀还是听不懂中国话呀너는귀가먹었냐아니면중국말을못알아듣냐不好使잘안돌아가는거죠稍等一下稍等一下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稍等一下稍等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稍等一下稍等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稍等一下稍等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稍等一下稍等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稍等一下稍等等什么等什么哎不是等半天你是耳朵不好使还是听不懂中国话呀